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의무 조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웃은 원수까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삶의 열매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명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카바드란 단어로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가정을 통해 공동체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또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이나 탐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